오늘은 제가 2022년에 무조건 다시 산다, 뭐 이거는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아이템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작년에 너무 잘 썼고 그 전에도 계속 잘 썼고 앞으로도 계속 잘 쓸 것 같은 그런 아이템들을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 아이템은 저의 곱창끈이 되겠습니다. 이 곱창끈은 슬립이라는 브랜드인데 아마 미국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머리를 묶을 때 아무 곱창이나 쓰지 않아요. 왜냐면 제 머리가 너무 장발이고 엄청 생머리거든요. 근데 이 머리를 묶을 때 머리가 적당한 텐션으로 잘 묶이고 그 텐션감이 오래 유지되고 손목에 꼈을 때도 부담스럽지 않은, 전혀 여기에 뭐가 있어서 나를 막 옥죄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정도의 그런 텐션을 가진 스크런치를 좋아하는데 이 슬립이라는 브랜드 제품들이 딱 그 정도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제품은 거의 안 썼고 얘는 많이 쓴 정도예요.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 늘어나지 않은 친구로 머리를 묶어도 적당하고 이 늘어난 친구로 머리를 묶어도 이 나름대로 또 한 번 더 돌려서 묶으면 전혀 헐렁해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브랜드인데 이거는 분명히 다른 컬러별로 올해는 다시 구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이 제품에 있어서 저는 브랜딩 하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흥미롭고 약간 인스타에서 살짝 봤을 때 제 스타일이었어요. 제 친구 말로는 이 슬립이라는 브랜드의 마스크도 되게 예쁘대요. 그래서 저도 사봤어요. 요거 핑크 색깔 이런 느낌인데 이건 택은 제거를 해야겠죠? 요건 블랙. 소재가 이렇게 실키해가지고 특별한 날에 하고 가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두 번째 아이템은 네일 세럼이라고 여기 적혀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큐티클 오일이라고 알고 사용을 해왔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네일 상태가 대충 이래요. 보시면은 굉장히 거칠고 끝에가 갈라져 있죠? 이런 데가? 이 네일 세럼 말고 제가 원래 쓰던 그 붓 형태로 되어 있는 큐티클 오일도 괜찮은데 그거는 살짝 시간도 들고 이게 더 빨리 이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때부터 바꿔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 자주 가던 네일샵에서 조금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이것도 지금 정말 소량씩만 쓰는데도 이만큼 썼어요. 진짜 한 방울이면 다 해결되거든요? 한 방울 맞나?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촉촉하게 손끝이, 이 네일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살성에도 되게 수분감을 잘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튼 게 다 없어졌죠? 혜태나 왔어? 두루마주. 응? 코코넨네. 코코넨네 실패했어? 코코넨네 해야 되잖아. 코코넨네는 왜 안 하고? 땀 짜잖아요. 어? 땀. 땀 났어? 되게 손이 건조하신 분들 있잖아요. 핸드크림으로만 케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큐티클 오일이나 네일 세럼을 사용해서 손끝 보습을 해줘야 내가 원하는 정도의 보습이 딱 되거든요. 왜? 코코넨네 가서 아빠랑. 그 다음으로는 이 셀카봉입니다. 제가 찍는 거의 모든 셀카는 이 친구로 다 촬영을 하는데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소개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쿠팡으로 주문을 했고 쿠팡으로 봤는데 있더라고요. 똑같은 제품이 한때 품절이었거든요. 이렇게 리모컨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리모컨 하나만 있으면은 진짜 모든 걸 다 촬영할 수 있죠. 셀피로. 근데 막 엄청 튼튼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볍게, 어디서 가볍게 막 바람이 불거나 외부 촬영할 때 이럴 때 쓰는 것보다는 실내에서 그냥 가벼운 촬영 정도 할 때 촬영하기 좋은 제품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여기 있네요. 바로 이 아이브로우입니다. 디올 쇼 브로우 스타일러 다크 브라운, 저는 02번을 사용을 합니다. 되게 크기가 너무 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휴대하기도 되게 좋고 피부에 유분이 많아도 잘 그려지는, 저는 항상 보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안 하는 날이나 하는 날이나 수분감을 항상 충분하게 잡아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날에도 그렇지 않은 날에도 되게 다 잘 그려지는. 그리고 무너짐이 없어요. 뭉개짐도 없고. 이 제품은 제가 너무 이전 영상들에서 많이 소개해드렸던 제품이어가지고 소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뭐 내가 솔직하게 또 살 거고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소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브로우 유목민이었는데 이 아이템으로 거의 정착하다시피 한 제품이고, 이 제품의 장점은 제품력이 굉장히 우수하다. 단점은 가격 대비 좀 빨리 쓴다. 그게 좀 아쉽긴 하죠. 이 정도. 이거 수건이에요, 수건. 제가 잘못 산 수건이에요, 잘못 산 수건. 자, 한번 펼쳐볼게요. 크기가 지금 요따만해요. 머리를 돌돌 말라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사이즈의 제품인데, 게스트 사이즈였던 것 같거든요, 제가 선택했던 게. 당연히 게스트한테 이렇게 조그만한 수건을 건네지 않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작은 수건을 아주 많이, 10만원어치 구매를 했는데, 반품을 하지 않고 지금 계속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18년 9년부터 계속 눈여겨보면서 사고 싶었던 그런 테클라라는 브랜드인데, 한국어 사이트도 이제 오픈이 되어 있어가지고 수월하게 구매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이즈를 잘못 샀어요. 가볍게 얼굴이랑 손 닦는 데에는 전혀 문제 없는 사이즈긴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써보거든요, 이런 크기의 수건을. 근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서.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길거든요, 저희 가족은. 집에 있을 때 수건이 좀 보송하고 예쁘면 삶의 질이 좀 향상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내년, 아니죠, 올해 2022년 테클라 빅사이즈로 구매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나만 알고 싶다 그런 아이템입니다. 스킨케어의 시초, 가장 중요한 스텝에 클렌징에 있어서 제 만족도의 120%를 차지하는 그런 제품인데, 인셀덤이라는, 사실 저는 모르는 브랜드였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제가 엄마 집에 살 때 결혼하기 전에 이 제품을 홈쇼핑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엄마가 집에 구비해 두시는 거 계속 썼죠. 그렇게 사용을 한 제품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고도 계속 이거는 꾸준히 사서 쓰고 있고, 남편이랑 저랑 너무 만족하는. 여기 보시면 파우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파우더가 나와요. 이렇게 가루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소량만 요만큼 요따시만큼만 이렇게 물에다가 살살살살 녹여가지고 얼굴을 문질러주면서 이렇게 비벼주면서 살짝 씻어주면 쉽게 클렌징이 되죠. 근데 물론 이걸로 메이크업이 막 엄청 잘 지워지는 효과를 바라시면 안 되고, 그냥 정말 피부의 각질 제거, 보습 유지 뭐 이런 거, 순하게 각질을 케어해 피부를 맑고 촉촉하게 가꾸어주는 클렌저라고 적혀있네요. 처음 읽어봤어요. 저는 쿠팡에서 재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누가 보면은 홍보 대행사네요, 쿠팡 홍보 대행사. 저는 쿠팡과 컬리를 아주 잘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프리메라의 립 마스크. 이거는 진짜 저같이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정말 힘들다, 나는 툭하면 입술 각질을 뜯는 버릇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쓰기에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약간 저 같은 스타일. 프리메라의 립 마스크. 이건 립밤이 아니라 립 마스크인데 그만큼 보습력이 진짜 뛰어난 제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양을 공급하고 입술을 보호해준다고 하네요, 여기 적혀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다 썼어요, 거의. 이렇게 다 쓰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되게 더럽네, 여기 뚜껑. 네. 엄마 여기 하고 있는데 요거, 이거는 바로 일회용 행주예요. 요 아이를 이렇게 펼치면 요렇게 요만한 사이즈 정사각형. 제가 진짜 행주 관리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행주를 삶고 말리고 또 뭐 관리하는 그 자체가, 아, 안 그래도 집안일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까지 하면 정말 내가 못하겠다.
근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또 물티슈를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가 너무 싫어서 저처럼 행주관리가 진짜 어려우신 분들 플러스 물티슈 사용을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이게 제가 진짜 여러 일회용 행주를 써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행주가 이 브랜드가 식삭 행주 백서 원데이 행주라는 브랜드네요. 그냥 저는 평이 좋아서 이거를 사서 썼는데 그 어떤 일회용 행주보다 마음에 들어서 지금 계속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이렇게 여기서 하나씩 빼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저희 집은 인덕션을 사용을 하는데 인덕션 닦는 것도 되게 잘 닦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 주방에 지금 칫솔이 있네요. 제가 아까 여기서 양치를 했기 때문이죠. 네, 아무튼 여기다가 물을 묻혀서 물기를 살짝 짜주고. 아니, 너무 많이 묻혔다 물을. 많이 짜야겠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으로 갈비찜을 집에서 해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갈비찜을 먹고 난 흔적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여기에 뭐야 이거. 귀여운 파가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파 맞나? 네, 파네요. 네, 한번 닦아볼게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싹 닦으면 슉 하고 이렇게 닦인 자국이 있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물기가 남는 것 같은데 물기가 남지 않고 닦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물티슈로 닦으면 되게 물자국이 많이 남거든요. 어우 더러워. 갈비찜을 열심히 끓여 먹었기 때문에 이것도 살짝 치워서 여기에 이렇게 이거는 여기다가 버려. 짜잔! 깨끗하게 닦였죠? 우리 주방 급으로 언박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곧 생일이거든요? 아마 영상을 올릴 때쯤에는 생일이 끝나 있겠지만 그냥 나를 위한 선물을 하나 샀습니다. 어떤 거를 구매했을까요 제가? 오우, 바로바로 비니입니다. 비니. 제가 비니를 엄청 좋아해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근데 검정색 비니 중에 딱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텔파라는 브랜드에서 텔파. What the hell, babe.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 소재가 너무 좋은데? 아, 이거 마음에 드는데? 얼굴에 좀 작아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 같은데? 내 최애 비니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자기도 써볼래? 재선아, 엄마 어때? 이뻐? 이뻐. 얼마나 우와. 이뻐? 이뻐? 이뻐. 아! 바디로션을 소개 안 했어. 바디로드마? 어.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잘 쓴 바이오더마의 아토덤 크림. 이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큰 통을 두 통째 비웠고요. 에트나 임신했을 때, 이브 임신했을 때 다 이걸로 튼살 관리를 했습니다. 또 사야 돼요, 얘는. 지금 5살 벌써. 아무튼 이거는 보습력이 너무 좋아서 요즘같이 진짜 추운 날씨에 사용하기 정말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 나와라! 나와! 너무 다 써가지고 지금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하면 흡수력이 너무 빨라서 금방 이렇게 싹 반질. 이런 시스템. 알았어, 이제 이브도 안 하실게. 꿈이 아빠 빼볼게 잠깐만. 짠. 아빠 빼줄게 꿈이. 우리 이브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브야? 아니, 여길 봐야지. 이거 왜 이렇게 딴 걸 보관해? 좀 늘러 붙어서. 이브야? 아빠 좀 먹어봐.
우리 이브랑 에트나랑 다 너무너무 컸지? 일로 와봐 엄마 딸들. 자. 엄마 딸들 뽀뽀.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바이. 일단 춤추고 여기 봐야지. 애트나 이거 봐봐. 바이.